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 자신에 관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자, 이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깡패다. 자, 이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깡패의 짓을 해온 사람은 바로 이재명이 아니었던가. 자, 그동안 욕설을 하는 거나 그리고 이 대장동 공무원들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들과 보여왔던 여러 가지 이 처신들을 보면 마치 깡패 같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자신의 성남시장 시장실에서도 조폭으로 보이는 인물이 들어왔어. 이렇게 책상 위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있던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자신의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나가면서 고함을 지르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은 본인이 경기도 지사로서 당선되고 난 뒤 언론 인터뷰를 할 때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편한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 다음부터는 이런 질문을 받지 마 인터뷰하지 마 이러면서 이어폰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어폰을 확 뺐던 이런 상황도 국민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정말 폭력성이 강하다 이런 많은 우려가 제기됐는데 자 지난번에도 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이 로봇을 보고 이게 잘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손을 밑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동물 로봇에 손을 밑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확 뒤집어 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과 태도를 보면은 그야말로 깡패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하는데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보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자,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수사권을 갖고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느냐라고 하면서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딱 저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해서 바로 대통령이지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지 대통령이냐라고 한 것입니다. 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당선되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재명이 낙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거야말로 이 말짱 거짓말이다 하는 겁니다. 이미 대장동은 경선하기 전부터 이게 말이 쭉 나왔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도 이낙연 쪽에서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낙연 쪽의 선대위원장을 했던 설훈 선대위원장의 본부장이 바로 이재명과 관련해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세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만났다는 겁니다. 그 제보를 들었고 이재명은 구속이 불가피하다 했던 사람도 바로 이재명의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깡패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 처리가 임박해 오니까 이재명은 그야말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깡패 짓을 하다가 이제 2판, 4판, 막판 되니까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서 대통령 보고도 할 말 못할 말, 막말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인성과 그때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을 볼 때는 너무나 많은 범죄 혐의를 갖고 있고 거기다가 범죄 혐의 못지않게 그거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상대방의 대통령에게 검사들에게 전부 다 이 문제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이재명의 범죄 혐의도 정말 기가 찰 것이지만 그가 변명하고 있거나 또 상대방이 뒤집어 씌우는 거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맞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날 당회의 직후에 기자들에게 밝힌 그의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검찰이 공소장을 비롯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삼가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취재진의 질문에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자 이재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직후 마주친 기자들에게 자 일단 오늘은 이런 기회에 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말하자면 작심하고 대통령에게 공결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영장 청구가 됐고 그리고 영장 청구가 바로 27일 날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어질 텐데
자, 어쨌든 이재명은 이미 피의자로서 온 천하에 공표가 됐고,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한 겁니다. 자, 그게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빼도 몽도 못하는 거고,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그 다음번에 또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게 너무나 많다. 혐의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구속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점점 본인에 대해서 이게 압박이 오니까, 그래서 뭐 오늘은 또 당에 이 고문들을 데리고 왔어. 마치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해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은 아 이재명에 대해서 뭐 이 무도한 정권에 또 탄압하고 있다 막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도 다 불러내 가지고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재명계뿐만 아니라 비명계까지도 동원돼 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일단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설훈도 입을 다물고 지금 오히려 자,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야 된다 하는데 지금 입장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연락하고 편지도 쓰고 온갖 살아보겠다고 구차한 이 구명운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에게 대해서는 깡패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자 얼마나 지금 다급하면은 이렇게 절박하게 막말, 단말마적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본인이 직접 기자들에게 오늘 이런 기회에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대장동 관련 업자들하고 공모했다면서 짜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짰다면 일단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지 않겠느냐? 제가 만약 짰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저는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재명은 자기가 지금 머리에 좋다는 걸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름을 다 숨겨버리고 나는 앞에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서 자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유동규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정진상, 김용 이런 측근들이 나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가 했다 소리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북 송금도 쌍방울과 이화영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나는 모른다. 딱 빠지는 겁니다. 이화영도 나도 모른다. 이따 나오니까 쌍방울의 김성태가 완전히 멘붕이 되는 겁니다. 아니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런 상황에 왔는데 이재명은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신은 드러나지 않도록 딱 해놨는데 근데 검찰은 전체 공소장을 보면은 이재명은 숨었지만 그러나 취재를 딱 아니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의 지시나 이재명을 지칭하는 거나 이재명의 묵인 아래 전부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제3자 뇌물, 이재명의 배임 전부 다 이재명이 가장 설계자고 지시자고 결제자라고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 이름이 없다고 자 봐라 나를 무도하게 이렇게 억압하고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을 엄청 많이 했다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마치 민주화 운동의 투사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가 공모했으면 여기에 녹취록에 정량학 녹취록에 자기 이름이 한자로도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더라도 이재명은 자기는 쏙 빠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검찰은 그걸 너무나 또 잘 알아서 관련된 자들을 증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재명 앞에 갖다 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욱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유동규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고 뇌물도 주고 그렇게 로비도 했고 청탁을 했는데 하나 더 들어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돈도 주고 뇌물도 주고 로비를 했는데 그런데 들어준 게 없다는 겁니다. 들어준 게 없으면 남욱을 비롯해서 김만배가 이 사업권을 행사했겠나 들어준 게 없으면 거기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나 7천억이 되는 이익을 가져갔나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딱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자들이 자 그렇다면 대장동 사업자들이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명에게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그리고 여기는 남욱 뭐 정녀가 이들이 자 여기 들어갈 걸 알고 있었나 딱 물으니까 이재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해온 거 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고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입을 다물어버린 겁니다. 지난번에 검찰에 가서도 자, 이 서류에 A4 용지에 딱 적어놔놓고 거기에 다 있다 해놔놓고 그리고 자신의 불리한 거는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은 정말 이제 감옥에 가기 직전에 모든 걸 다 배수를 해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빨리 구속하라고 국민들이 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이제 급기야 대통령까지 공격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마구 말을 쏟아부어 있습니다. 깡패다. 그 이재명에 대해서는 깡패 이야기를 보면은 과거에 김부선이가 자, 이재명을 보면은 정치 깡패의 이정재가 어그러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김부선 씨가 이재명을 잘 알았으면 이야기 했겠습니까? 김부선 씨가 기자회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 입에 담지 못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기 형수에게 한 욕설보다 훨씬 강한 욕설을 자기에게 했다 하고 지난번에 기자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응? 뭐 처녀가 아기를 낳고 그럴 수 있냐? 내가 그 유부남인 줄 몰랐더냐? 이야기를 다 이 김부선 씨 입을 통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렇게 본인이 깡패다, 뭐 대통령에게 깡패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그 범죄 혐의자다, 범죄 혐의자다, 범죄 혐의자다. 이재명은 당 대표가 아니라 범죄 혐의자다. 범죄 혐의자답게 똑바로 처신해라. 수사를 받아라.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재명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쏟아내지 대통령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대꾸하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다. 이재명은 곧 어디 갈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 국회의원 그리고 대선 후보 했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 정말 쪽팔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